글자 수 오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글자예요? 네, 27글자. 10글자 맞죠? 두 번째 11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번? 열. 2번? 아냐는 아냐, 나니. 어, 다 왔어. 가운데가 한 글자 빈다는 거죠? 네, 11글자, 10글자. 그러면 진짜 박보영 씨가 이건 뺏겼나 봐. 그럴 수 있죠, 여기가. 곡 정보입니다. 이 노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잦은 다툼과 화해에 지쳐 이별 앞에 둔감해진 권태기 연인의 매너리즘을 담은 곡입니다. 자, 앞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붙는 가사. It's gonna be lonely. 잘하죠. 이젠 다 온 것 같아. 이제 다 온 것 같아. It's gonna be lonely. 이젠 다 온 것 같아. 뒷부분 가사입니다. 맞아주기는 대체 뭐 온 것도 뭐 잊어주기는 대체 뭐 온 것도 뭐. 박보영 씨 나바라고 들었었잖아요. 뺏겼나 봐. 그, 들은 겁니까? 찍은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나바의 힘을 좀 시켰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 마음 너에게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글자 수를 맞추려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바가 맞지 않냐. 내 마음 너에게 뺏겼나 봐. 말도 맞아. 괜히 내 마음 너에게 뺏겼나 봐. 너에게 뺏겼나 봐. 어? 해줄 줄 알았으면. 아, 네 개가 아니고. 아, 그리고 마지막 여섯 글자도 혹시. 나는 너, 너는 너. 뭐 나, 하여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치. 나, 너를 들으신 거야. 넌 난. 넌 난으로 간다고? 이 시점에 두 번째 음식을 안 물어볼래? 안 물어볼 수 보영 씨가 옆에서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보면서 막 쓰죠? 와. 맨 처음에 아기가 들어간 하얀색 탕이었던 것 같아. 뭐 탕이 하나 쓰고 아기 찜, 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모자이크 된 게 첫 번째가 이제 카스테라, 두 번째가 간식이 카스테라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음식이 뭐냐? 100%입니다. 100%입니다. 뭐냐? 드디어 그분이 오셨거든요. 누구야? 자, 왕 그의 그 고귀한 손에 파란 색깔로 묶었어요. 그건 뭐냐? 아, 뭐냐? 이거지. 킹크랩! 킹크랩! 랍스타. 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버터. 그렇지. 버터가 됐지. 치즈. 늘어난 게 쫙. 꼬리. 야, 그러면 찬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랍스타입니까? 아기입니까? 고영 씨는 뭐를 더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외국. 아기. 저 바닷가재가 낫지 않아요? 랍스타. 일리네. 중세시대 때 그 일하는 하인들 노예들한테 바닷가재를 계속 줘가지고. 언제요? 중세시대요? 중세시대 얘기를. 버렸어요. 세월이 너무 지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기죠? 네. 무조건 아기죠. 배가 터지게 주진 않을 것이다. 제작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랍스타. 전생님. 태호! 끝나고 맛살 사줘. 아, 랍스타! 랍스타! 네. 당연히 랍스타 쪽을 섭취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래 너는 나래가 저도 아기. 아기. 그럼 사대사야. 사대사. 해리. 원하는 대로 됐어 지금 사대사. 캐스팅 보스 역할 하기 위한 상황이 지금 마련됐어요. 사대사. 자, 아기 먹고 싶은 제일 먹고 싶은 신분 한번 발언하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보이. 아니 이거 보이. 중세시대. 중세시대에서 오신. 아 그럼 아기까지. 중세시대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야 우리 마산. 랍스터 먹으러 가자. 빨리. 이상해. 마산 아기집. 마산은 서울. 중세시대 여기까지 끌려갔어요. 중세시대에서부터. 아 마지막 게 진짜 기가 막혀. 그리고 이제 랍스터 팀. 자 동현 씨 발언부터 들어볼게요. 그 큰 발 있죠 그거. 집게발. 에이스. 그걸 딱 뜯어가지고 나오는 그 살이 진짜 맛있는데 반 먹고 3분의 1 먹을 거다. 안 먹는 게 낫다.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조금 나눠 먹으면 그때는 안 먹을 거예요? 먹어야죠. 먹는데 이제 안 먹는 게 낫다 이거죠. 오해 많은 소리예요. 아기 있는데 안 먹는 게 낫다. 그럼 제대로 먹자. 제대로 먹어야 되는. 오케이. 그러니까 초반에 맞춰야 되니까 지금 쓰지 말자. 랍스터파. 랍스터. 랍스터가
저한테 물어보실지 몰랐는데 잠시만요. 아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거 지금 매니저 이거 계약이 없던 얘기 아니야? 그건 없잖아. 아니 있었나? 그냥 효섭 씨가 생각할 때 랍스터 사연 얘기도 괜찮아요. 사연 얘기. 아 감사합니다. 지금 예상 못한 질문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뭐지 아귀찜 아까 보니까 조금 매워 보이더라고요. 아 매콤한. 매운 걸 먹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는 랍스터를 택한 것 뿐인데 저 사실 둘 다 좋아요. 더 이상은 시간을 해리한테 빼줄 수가 없습니다. 자 대체제 발표하는 것처럼 발표해. 미안합니다. 정당 이런 게 저. 해리의 선택은 결정. 자 과연. 찬스를 지금 쓰겠습니다. 아기 물고기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물고기 승리. 오케이. 자 좋습니다. 청진기 쓸 분 두 분을 아니 잘 들으니까 고영 씨 맞아, 맞아. 한번 써봐 주시고 효섭 씨도 아, 전 안 돼요. 아 내가 아니요. 전 안 돼요. 아 내가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아니 바로 말도 안 돼. 바로 안 돼요. 아, 저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놈이에요. 너무 놀랐어. 아 이거 오랜만에 피어 좀 듣자. 피어 고정 이게 청진기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 잡기 가야지요. 다 잡고 95회를 살려보겠습니다. 예. 여기로. 여기다 대는 거예요. 그쵸 여, 여기다 대야 되는데 처음에 띠띠띠 나오기 전에 맥을 잘 짚어야 돼요. 근데 진짜 잘 들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 진짜 다 달라요? 나오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잘 나온다 하면 거기 쪽에 두고 이렇게. 아 진짜로? 그렇지 오케이. 다시 듣기 찬스 뮤직 으잇 저 혼자 뭘 들었어. 어, 두 번째 줄. 자, 지금 뒤쪽 난리 났어요. 두 번째 줄 빼고 다 뒤에 지금 청진기 팀 난리 났습니다. 자, 자. 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잠깐만, 기자님. 기자님 이쪽으로 예, 앉으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예. 어, 지금 청진기 팀이 뭔가 큰 거를 지금 한 건 한 거 같은 느낌이고. 네? 1차 시도에 올릴 바스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난 그게 아니에요. 화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거기 뽀영 씨 그게 아니에요. 오, 들리기 시작했어. 이게 둘째 여기가 이게 아니고. 연습하는 티가 나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집에서. 그리고 이 청진기가 진짜 잘 들려요. 저 한 번도 안 들어요. 왜 나는 지금 안 시켰어? 나도. 나예요. 나는 우리가 듣자. 나도 나로 끝나는데 한 글자가 배워서. 바 아니에요, 바. 나로 끝나. 자,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저 제 거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아까 신대문수가. 어, 뭔데 그러시지? 야. 이것 때문에 아마 제작진이 노래를 고른 친구도 아... 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픈! 이게 이 안에 이 밤이 어떨지 뭐 어떤지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네? 어 근데 이소라 씨 아니야 난 할 때 바로 박효주 씨가 아니야 넌이라고. 아니야 넌이라고. 어. 아니야? 아니야 난. 이 밤이 어떨지 모르는 거는 저는 이걸 어떨지로 좀 들었어요. 좀 괜히 내 맘 너에게 뺏겼나를 들었는데 한 글자가 모자라요. 그렇지. 내 맘 많이 아니라 내 맘 을도 아니라 그냥 내 맘. 내 맘. 뭐는 그렇게 들. 그러면은 괜히 내 마음이지. 아 그냥 그렇게 아 맞네 맞네. 맘만 들리면 된다. 괜히 내 마음. 그거다. 맞네 맞네. 이거다. 어 이거다. 박보영 씨 정리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오픈! 들으셨어. 저는 어떨지 모르는 걸로 확실히 들었고요. 이게 내 마음 여기서 저도 한 글자가 비었는데 신호 선배님 말처럼 마음인데 맞죠, 맞죠.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동엽 씨 거를 듣긴 싫어요. 예, 네. 아냐 난, 아냐 난. 난 아냐 난, 아냐 넌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아, 넌으로? 넌으로. 계속 적어놓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냐 난이 먼저 나오고. 효섭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의 바스는 아, 저희가 네. 이제 할 순서가 되긴 했거든요. 아, 네. 그 뭐지? 일단... 죄송한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예. 지금 네, 저, 네. 크게 좀... 또 놀랄까 봐. 아, 네. 오픈! 일단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일단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효석 타임이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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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이 밤이가 아니라 내 맘이라고 들렸거든요. 그래, 그게 약간. 아, 그리고 어떤지 모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떤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나도 떤으로 듣긴 했는데. 그리고 아냐는 아냐, 너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말이 맞으려면 맘이 맞잖아, 밤보다. 근데 저는 무조건 틀까요? 그래서 말이 맞으려면은. 저도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씨도 어떤 분이 도전을 해보겠습니까? 주목받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효섭이다. 그렇죠. 저도 추천합니다. 예. 효섭. 예. 정답전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뭐 어떤 거 읽는 거죠? 영어 있어요. 이 찰나에 이건 영어가 아니죠? 그렇죠. 어? 어? 첫째 줄에. 어? 첫째 줄에? 영어 아니죠. 네. 자, 영어 없습니다. 어? 왜 물어보는 거야? 왔다! 뭐. 지금 저 갑자기 뭔가를 얻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저 형 이상한 걸로 뽑아내! 네 맘이 어떨지 모르는 걸로 적었었거든요. 섭주를. 근데 그래서 이 걸을 영어가 아니잖아요, 물어본 게 아니고. 왜냐면 영어를 물어볼 게 없잖아. 야. 왜냐면 저번 주에 걸이 있었잖아, 진짜 우리 영어에. 바꿔. 그렇게 따지면 건도 뭐 영어잖아, 건. 그러네요. 건도 영어까지. 건도 영어로 봐요. 영어 맞네. 오늘 영어 많아. 자, 다들 조용! 자, 여러분, 효섭 씨가 이제 노래를 불러. 조용! 네, 뭐. 자, 집중! 42대의 카메라가 효섭 씨를 찍습니다. 안효섭이 나가신다. 안효섭. 빨리 부를게요. 노래 잘해요. 최고의 남자. 이 밤이 어떨지 모르는 건 괜히 내 마음 너에게 뺏겨나. 아니야 난, 아니야 난. 갑자기. 오, 마지막에 대사로. 야, 나는 이제 처리를 이렇게. 아니야 난. 죄송해 난, 아니야 난. 너무 잘생겼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다시 듣기권까지 썼습니다. 정답은 아우 아우 아우. 실패. 정답은 아우 아우 아우. 실패. 아, 뭐가 그런 느낌이.